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세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이번 주 공모 일정. 아마도 이 시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기업들이 제발 날좀 청약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업들인지 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드위즈.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하단으로 해도 할까 말까 한뭐그 정도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공모가 상단에 정해졌고 저 기릿은 보이콧을 했던 그 기업. 공모가가 4만 원이지만 시초가는 6만 원. 그리고 고가는 8만원까지 갔다가 종가는 5만원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리 데이터가 좋지 않아도 요즘 들어 증시 분위기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또 공모주는 매우 좋은 흐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렇게 데이터가 나빠도 수익을 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드위즈의 보호 예수는 1개월짜리, 2개월짜리가 9.9%, 7.5%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 기업을 보면은, 아, 앞으로 있는 공모주는 일단 전부 다 청약해야겠네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와, 정말 많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중의 CS.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이었죠. 기관 데이터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유통금액도 700억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 친구의 매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코넥스 이전. 아니 길이, 그 코넥스 이전이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예전에는 믿고 거르는 기업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중의 CS 약간 특이하기도 코넥스에서 지금 현재 5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맞습니다. 공모가가 3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 코넥스 가격이 상장할 때까지 뭐 버텨줄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대로만 상장을 하더라도 최소 2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그릿은 당연히 청약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운 좋게도 균등배정 수량이 1.48개. IBK 투자다 보니까 계좌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봅니다. 오랜만에 보는 1. 몇대 이렇게 배정 수량을 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그릿은 운 좋게도 두 개를 받아서 이거 그러면은 저 6만 원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더블만 간다고 하더라도 6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시어스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친구도 당연히 청약을 했어야 되는 기업이죠. 기관 경쟁률이 1000대1이 넘었던 기업이고요. 의무 가격은 8.1%, 시가총액은 2천억, 유통금액은 600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 친구의 장점은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있고 웨어러블 의료기기 관련주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았을 것 같네요. 증거금은 4조 원, 그 다음에 균등배정 수량은 0.4개. 이번에는 저 기릿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시어스 테크놀로지. 요 친구도 더블 혹은 그 이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아까 봤던 그리드 위즈가 더블 갔는데 요 친구가 더블 못갈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2만 원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츠와 스펙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스펙은 저 기릿은 현대차 스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청약을 했고요. 현대차는 제가 이제 꾸물딱꾸물딱 거리다가 마지막에 하려고 하니까 현대차 증권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간 문제로 하지 못했다는 거는 알려드리고. 어쨌든 요즘 들어 공모주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다 청약을 했고, 다만 리츠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했다는 거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최소한 스펙 같은 경우에도 하나당 만원 이상의 수익은 거둘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들 어떻게 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 시어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스펙들이 있는데요. 저 라메디텍 같은 경우에는 저 기릿은 한 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16,000원, 미용기기 관련주고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이네요. 그리고 요 친구의 기관 경쟁률 매우 좋았고요. 1000대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금액은 400억대로 상당히 낮은 모습. 당연히 요 친구도 더블 이상의 수익, 2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 기릿은 당연히 시초가 매도 혹은 장초반 한 30분 정도 보다가 그때 매도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어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요 친구 같은 경우도 방금 전이랑 똑같이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받지 못했지만 기름분들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스펙입니다. 저 스펙 같은 경우에는 4,000원 이상이라면 바로 매도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나 4,000원에 좀안 되는 뭐 3,000원 그 정도 가격이라면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그냥 수수료 2,000원 날리고 매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엄청나게 빨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4,000원 이상이 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청약하는 기업 4개 그리고 스펙 1가지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 어떻게 할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OS랩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관사는 한국투자 BNK투자고 청약일은 14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가 마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청약을 해야 된다면 월요일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모가는 11,500원.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라이다 전문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빠르게 데이터를 보자면 한국투자다 보니까 최소 청약 금액이 225,000원. 요즘 한국투자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50주래요. 아, 그 정도로 증권가가 먹고 살기 힘든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이자 해봐야 얼마 된다고 좀 많이 욕심을 부리네요. 그리고 1차 균등 경쟁률을 보자면 한국투자는 1.78개, BNK투자는 10.9개인데 BNK가 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혹시나 BNK투자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보시고 수수료도 무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청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기리슨 한국투자에서 청약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친구 로고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어떤 기업인지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 아, 또 50주 하겠군요. 그 다음에 청약일은 18일부터 19일, 공모밴드는 5,500원이 상단. 자, 요 친구는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죠. 그리고 이 기업은 LG전자 모터 사업부로 출발해 약 60년 동안 관련 기술을 축적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로고가 좀 올드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협동 로봇, 물류 로봇에 쓰이는 액추에이터 구성 부품을 자체 개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공모 자금으로는 수요 대응을 위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로봇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진짜 그 글자도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 적자 기업이 아닙니다. 요즘 들어 공모주 하면 거의 대부분 적자 기업인데 이미 흑자를 달성하는 기업이며 작년에는 살짝 성장이 꺾이긴 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젠 R&M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청약일은 18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50주 기준 137,500원, 공모가 상당 기준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뭐 6,000원, 7,000원 이렇게 높아진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관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에 나오면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균등 배정 수량은 50만 주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당 한 개에서 두 개 사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공모가가 6,000원 정도면은 한 개 받았을 때 수수료 빼고 나면 딱히 남는 게 없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청약은 할 겁니다. 수수료 이상의 수익은 당연히 거둘 수 있겠지만 하지만 큰 수익까지는 어렵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이젠 R&M 아까 봤던 그리드 위즈 그 기업이 뭐 대박을 쳤기 때문에 이 친구 청약을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데이터 나오면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아마도 청약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HVM이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청약일은 19일부터 20일, 공모밴드는 14,200원이 상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기업은 뭐하는 기업인가? 우주, 방산 등에 쓰이는 특수 첨단 금속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첨단 산업의 고성장에 따른 첨단 금속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수혜주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미 이 기업 나로호, 누리호 개발 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OLED 제조의 필수적 소재인 FMM에도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25년에 양산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그때 가서 OLED 관련주가 막 올라갈 때 요 친구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친구에 관련된 섹터가 뭐뭐 있는가? 우주, 항공, 방위, 그 다음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요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연평균 12%, 2.8%, 3.3%, 22.2% 요렇게 증가하는 시장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어떨까요? 자, 요 친구 적자 아니네요. 일단 순이익은 적자를 작년에 내긴 했지만 그런데 올해 다시 또 흑자를 달성했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매출은 40% 성장, 영업이익은 2배나 성장할 것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력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데이터를 보도록 할까요? 청약일은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장일은 아직까지 미정, 최소 청약 금액 옳게 되었네요. 10주 기준 71,000원입니다. 그리고 기관 수혜치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화요일에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고
균등 배정 수량은 30만 주, 아마 0.6개, 0.7개 그 정도 배정받을 것 같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 그 다음에 유통 물량 정치는 32%, 예상 시총은 1,600억으로 조금은 높은 편인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 시즌은 공모주 호황 시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또 청약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 신한투자, 청약일은 20일부터 21일, 공모 밴드가 43,300원이 상단이기 때문에 요런 친구를 우리가 배정받는 게 수익이 정말 크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 친구 뭐하는 기업인가? 이 친구도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이네요.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 국내 유일의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하이브리드 로켓이 도대체 뭐냐? 보통 로켓은 두 가지입니다. 고체 연료를 쓰는 거, 그 다음에 액체 연료를 쓰는 거, 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이거를 결합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비용이 적은 게 특징이다 보니까, 사실 옛날에는 뭐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우주발사체를 쏘면은 뭐 몇 년에 한 번 쏠 정도로 그 엄청난 국가 중대사 뭐 이런 느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기업도 뛰어드는 만큼 이제 우주로 쏘아오는 거는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고 더 자주 더 많이 쏘아올리는 게 특별한 걸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브리드 로켓은 준비 기간도 짧고 비용이 적다 보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다만 아직까지는 적자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발사 서비스가 시작되며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일단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시면은 올해 매출은 사실 뭐 형편없습니다. 앞에 있는 빵집이 돈을 더 잘 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년은 아예 다르다고 하네요. 매출액이 엄청나게 증가,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할 것으로 일단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소 청약 금액은 20주 기준 433,000원, 기관 수혜치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수요일날 나오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두 가지입니다. 미래셋과 신한인데 미래셋이 15만 주나 되다 보니 당연히 미래셋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마도 배정 수량은 한 0.4개 정도, 0.3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2,000원, 그 다음에 유통물량 정치는 29%, 시가총액은 상당히 높죠. 4,000억이나 됩니다. 자, 요 친구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청약을 하겠죠.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충분히 섹터도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있습니다. 자, 요 친구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친구도 스펙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인 청약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달려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습니다. 공모주 끝나지 않았어요. 7월 초까지는 일단 이렇게 몰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저 기리씨 꼼꼼하게 공부해서 기리님이랑 같이 또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